한 주간 국내외 더 샌드박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센센정보통 2022년 10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더 샌드박스에서 만나는 구찌 볼트.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새로운 구찌 볼트 랜드가 공개되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개되는 구찌 볼트 랜드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마법과도 같은 구찌의 컨셉 스토어를 만나보세요. 2주간의 기간 동안 구찌의 세계에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샌드 및 독점적인 디지털 컬렉터블에 당첨될 수 있는 구찌 볼트 상자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1000일 기념 샌드 리워드 안내. 랜드 홀더분들께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1000일을 기념하여 생태계에 참여해주신 유저 여러분들께 특별한 리워드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기버웨이로 모든 랜드 보유자에게 무려 260만 샌드 배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10월 25일 이후부터 샌드 리워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바로 리워드 수령을 진행하고 풍성한 샌드 받아가세요. 크리에이터 펀드의 2022년 10월 하이라이트 공개. 매달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작품들로 설렘을 안겨주는 크리에이터 펀드의 10월 하이라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컬렉션 또한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크리에이터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밴드에서 가장 멋진 비트봇 기타, 하늘 위를 나는 스켈레톤 기타리스트, 죽은 자의 눈에 있는 빛이 매력적인 얼어붙은 언데드 등 10월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다양한 NFT 매력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터 펀드 NFT 컬렉션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더 샌드박스 HSBC 첫 번째 커뮤니티 이너셔티브 활성화 일정 공개.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싶으셨던 유저 여러분, 이번 소식 집중해주세요. HSBC에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가상의 럭비 퀘스트를 선보이며 메타버스 속 스포츠의 세계로 플레이어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럭비 퀘스트 세계에 참여하면 새로운 복귀를 앞두고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캐세이 퍼시픽과 HSBC 홍콩 세븐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에서 럭비를 체험하고 홍콩 세븐스 럭비 토너먼트 티켓 획득에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HSBC의 럭비 퀘스트 세계로 모두 떠날 준비는 되셨나요? 핀프 마이 라이드 북세일 콘테스트 개최. 더 샌드박스가 드리밍카 벨투아즈와의 제휴를 통해 핀프 마이 라이드 북세일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저 여러분은 북세일 2를 활용하여 정비사의 멋진 기술과 매력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주세요.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깊은 인상을 주신 분들을 위해 총 15,000샌드와 드리밍카 컬렉션 NFT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번 이벤트는 11월 6일까지만 제출을 받는다고 하니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꼭 참고하세요. 더 샌드박스 MK2 파트너십 체결. 프랑스 최고의 아트하우스 영어회사 MK2와 더 샌드박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MK2는 새롭고 역사적인 영화와 혁신적인 영화극장을 보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MK2 파크라는 이름의 더 샌드박스의 MK2 랜드에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영화 중심 경험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새로운 볼거리 등이 추가되고 있는 더 샌드박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러그드 페스티벌 두 번째 NFT 컬렉션 출시. 다양한 NFT 출시로 더욱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더 샌드박스.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뒤흔드는 험난한 축제가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러그드 페스티벌 에셋을 통해 멋진 나만의 축제를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컬렉션에서 에셋을 구매하면 30샌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집가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의 러그드 페스티벌 컬렉션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센센정보통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